골프를 잘 치는 사람들은 사실 내기에서 돈을 잘 안 잃긴 하거든요. 어디에서 타수를 좀 잃는 편이세요? 저는 일단 드라이버가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장타시죠? 장타인데 슬라이스 있을 때도 있고 후크 있을 때도 있으니까 어디로 반향을 잡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슬라이스가 아닌데 이게 슬라이스인데. 이게 슬라이스죠. 저 아, 왼손잡이세요? 왼손잡이요? 어디서? 이게 슬라이스 아니에요? 왼손잡이에요. 이거 흑? 아 죄송합니다. 슬라이스 훅. 아이 그러니까. 와. 왼손잡이신 줄 알았어요. 아니 나 순간 왼손잡이인 줄 알고 야 이거 여기 이거 다 돌려야 되나? 헷갈렸습니다. 그리고요. 슬라이스. 어? 그리고 제가 또 연습해야 될 게 거리 얼마 안 남았을 때 풀스윙이 오버될 경우에 그러니까 56도 사용해도 풀스윙 안 되는 그쵸. 상황에 저는 그걸 못해요. 힘 조절도. 오버되거나 아니면 진짜 조금밖에 안 가거나 중간이 없어요. 혹시 드라이버 거리는 어느 정도 나가요? 저 요즘은 280 정도 나가요. 미터, 야드? 미터? 그럼 300야드? 그런 것 같아요. 이야, 장타자들이 원래 네. 쇼게임이 좀 약하긴 해요. 그래요. 그게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공평하신 건데 이 다 주진 않아요. 근데 딱 보니까 최영보 운동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아, 예, 저 많이 했었는데요. 요즘 안 하는데. 네. 저는 그 1년 전에 그냥 무조건 장타 그런 재미로 골프 쳤었는데 콩을 많이 잃다 보니까 볼 스피드 한 70%까지 줄였어요. 84 정도였는데 지금 70% 하니까 그나마 되는데 뭔가 부족해요. 저 레슨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아. 와이파이예요. 와이파이. 야, 근데 300야드를 치면서 와이파이를 치면은 옆홀로 공이 많이 가겠네요. 한국에서는요? 네, 10개 정도 평균적으로 10개 정도 잃어요. 또박또박 치는 골프가 사실 재미없잖아요. 맞아요. 300야드 치던 사람이 한 250야드 치면 그 재밌겠어요? 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하면은 그거를 좀 똑바로 보낼 수 있을지 그거 하고 쇼게임은 또 이 풀스윙하고는 또 다른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합스윙이나 뭐 4분의 3 스윙 이런 거는 조금 테크닉을 달리해야 되니까 그런 거를 좀 제가 알려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여기 스크린 찢어지는 거 아닌가? 와 진짜. 네, 이 장타자 기온 패트리의 문제까지 좀 들어봤는데요. 잠시 후 K클리닉에서 문제 원인과 해결 방법을 함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금방 돌아올게요. 잡혀있는 라운드도 많으시다면서요? 저는 내일도 나가고요. 오전 6시. 아, 내일이요? 네, 오전 6시 그래. 나가고. 망가져도 되는 라운드라 그러면 제가 오늘 좀 많이 바꿔드리고. 망가져도 됩니다. 내일은 천원 내기 하겠습니다. 오. 와. 쭉쭉쭉쭉 뻗어나가는 그런 느낌이죠. 거리가. 기온 패트리의 시원한 스윙. 잠시 후 확인하세요.